LG전자가 아르첼틱 등 유럽 가전업체 세 곳을 상대로 자사 양문형 냉장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LG전자는 현지 시간 24일 독일 민헨 지방법원에 아르첼틱, 베코, 그룬디 등 세 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들 기업들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로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모 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틱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 업체에 관계없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